보면은 땡기는 건가? 어차피 초기화돼 있구나.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한데 온 김에 한번 비쿨족이랑 대화를 할 일이 없어졌어요. 멍멍이한테 대화를 하면 비켜주는 거였나? 그런 심플한 거였나? 이 아저씨도 어떻게 하면은 좀 집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조각 맞추기. 또 생겼네. 없어요. 집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건가? 여기 아저씨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일단 책 구독을 한번 해볼까요? 태신통신 200루피. 더럽게 비싸네. 태신의 비전서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일단 멍멍이 밥 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하긴 오카리나 있는데 뭐하러 돌아가지? 이쪽 집이었던 것 같아요. 멍멍이가 밥 주는 걸 알고 와 있는데 대화를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냥 외롭다고 말하네요. 심플한 거. 개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뭔가 재밌는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네요. 일단 이쪽으로 가려면 점프를 하거나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터널이라고 불러야 되나? 구멍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새로 생긴 건가? 갔던 데인가? 갔던 데네요. 여기서 변신을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저씨, 종 못 맞추게 안 할래. 안 하신다고요? 못 올라가는 건가 설마? 못 올라가는. 헐.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뒤로 와서 소랑 얘기하는 건가? 나무가 하나 있겠죠, 그럼? 이쪽에도 조각 맞추기 위해서 보물 상자가 있을 테니까 뭐지? 빨간색 조각 맞추기를 해서 뭐지? 안 죽어. 아무튼 조각 맞추기를 해서 조각으로 던진 이상함. 길이 없기 때문에 뭐지? 소가 있는 게 맛있어 보이네. 원래 소가 저런 생각을 할까요? 이미 몸동이 파 있죠. 저랑 대화하라고 여기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조각 맞추기인데요. 조각이 없어요. 헐. 풀을 좀 베고 다녀야 되나? 어차피 못 지나갈 것 같고. 하늘색 물흉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종이는 빠지기 때문에 안 간 거고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저기 터널 안 들어왔지? 터널이 아니라 길이 없었나? 자, 한번 다시 내려가 보자. 이쪽 끝에 뭐 없죠? 이쪽에 뭐 있나요? 터널 하나 생기긴 했는데 갈 수 없는 곳이라. 여기 그래도 보라문 있네요. 파란색 행복의 조각.
이거 봐도 엄청 사다리 나가는 거니까 일단 이쪽 먼저 왔고요. 아무것도 없네. 조각 맞추기다. 이상한 벽이라고 써있습니다. 터널이 뚫리는 건가요? 터널은 아니겠지만 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상한 벽이 있었던 걸. 이러면은 이렇게 벽을 감싼 데는 다 뚫어봐야 되는데 귀찮은 게 하나 더 늘었네. 써있는 게 나무에 부딪히란 소리 같은데 여기 있죠? 딱히 길은 없으니까 가보자. 여기서 물갈퀴를 얻게 되는 건가? 사실 물갈퀴를 얻게 되는 거의 장점은 수영인데 물속으로 도피하는, 그러니까 떨어져서 초기화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파워 글러브가 없어서 이거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못 미는데. 일단 다시 나가죠. 피코리스 지금 같은 경우 떨어져서 다시 타는데 이걸 못하게 될 거라 안 바쁠 때 오라고 하는 그 아저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뭔가 하나 얻었는데 무슨 조각이니. 네모난 거네. 일단 저 집에서 얻어야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죠. 자, 밑으로 왔고요. 아, 이쪽에 아무것도 없구나.
숨어 있었냐? 부메랑으로 처리가 됐나? 어, 되네. 자,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쪽이 아까 거기랑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맞는 것 같네요. 있어. 어, 파란색 조각. 어, 50 루피 얻었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이쪽은. 자,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새로 생긴 조 구멍을 가고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다음번에도 행복의 조각 찾기 계속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로 들어가려면 작아져서 보물 상자 파란색이네요. 찾은 건 없어지는 건가 안 없어지는 건가 지금 헷갈리는데. 안 없어지겠죠. 하이라의 성적을 좀 보면 확실하긴 한데, 저기 갔던 곳 같은데 보물상자랑 몬스터 정도만 시도해서 치워지는 느낌이네요. 자, 일단 마을로 가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녹색을 찾아왔겠다. 오, 강아지한테 말을 거니까 비키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이 아저씨 왜 또 안 해줘? 어? 이 아저씨가 바뀌었나? 어, 집을 하나만 더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아닌가 보네요. 또 치돌이야 숲이야. 아이고. 뭐 아무튼 들어갈 수 있나? 저 아저씨를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지금 아니니까. 마을 광장 앞에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